새롭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1탄입니다. 41탄. 자, 이 종목은요, 이미 2008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1000원에 매수를 해서 정확히 1000% 1500원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전량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에 파워포인트는요,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1억을 세는 게 빠를까요? 자, 이 프로젝트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2년 동안에 홀딩했던 이 수익률 자료, 자, 자그마치 2018년도 6월 30일, 그 다음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직장인들은 이렇게 한번 돈을 번다. 자, 무한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요,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730일 동안에 이 수익 근거를 자료를 만들었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 금융대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측을 하고 4년 전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을 제 이야기대로 하게 된다면 최소한 1000%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많게는 3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4년 전서부터 이 수익 근거 자료를 2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자. 자,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아낌없이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제 이야기에 대한 설득력이 이해가 될 것이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을 하는 카페 방장이 지난 20년 전에 전국 SBS CF 전국 CF 방송물을 만들면서 수익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 운동을 펼친 지가 제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야 국민기업 관성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돼서 평생 노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자. 자,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 정년퇴직하게 되면 모두 대한민국 1인 주주가 돼서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라고 사회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설립을 하고,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주주님들한테 연 6%에 대한 고배당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일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만들었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제 이야기를 안 믿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뭔가 확실한 수익 근거 자료가 있고 지식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준비했던 이 자료, 이거는요,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자료를 보시면 제 실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개미들이 너도 나도 앉아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는데요, 삼성전자를 이런 구간에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이 구간에 그 10% 먹자고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전재산을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제가 추천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이미 41탄은요,
이미 제가 드린 날 이후로부터 최하 30%에서 많게는 70%까지 한달 동안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셔야 돈이 되는 거지. 남들이 강남 간다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그나마 조금 유식한 척 하면서 이번 급락장에 오로지 살아남을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말로 돈이 되는 종목은 저희 카페의 추천주들이 최하 30%에서 지금은 70%까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사유 환원금을 지불하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가? 이제 금융위기가 옵니다. 금융위기 정도가 아니라 대공황이 오는 얘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어요. 자, 이때에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해 가지고 큰 돈을 못 법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먹고 빨리 빠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이전서부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날라갑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옵시다. 이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하 마이너스 50%에서 지금 많게는 80%까지 손실을 지금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락이 왔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넋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손절을 짧게 짧게 잡고 올라올 때마다 끊으셔야 됩니다. 대공황이 온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이 대공황이 올때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대공황이 남들한테는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는 세월이지만 국민기업 관성의 붉은 태양 차관성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다. 부의 이동.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여러분들 엄청난 재산을 갖고 벌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대공황을 역으로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730일 동안에 만든 겁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무한도전이 시작이 돼서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한 겁니다. 종합주가라고 하는 것은 종합주가가 오늘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네 얘기를 내가 어떻게 믿을까? 그러면 제가 종합주가를 볼수 있는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제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2년 동안에 단한 번도 없는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대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리게 되는가? 제가 사유환원금 50%를 배당을 하는데요. 아무한테나 그 비용을 지불을 할 수는 없고요.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하 500만 원을 한 종목을 받고 추천을 드리면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사유환원금 250만 원을 얹어서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불받은 돈을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 자료로 배당금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SNS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돈 싸들고 오겠다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저는 일제 안 만납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절차를 밟으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기에 배당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 바닥을 턴 어라운드 하면서 대박이 터질 종목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선정을 하고 카페에 추천을 드렸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가 여기 다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몇 종목 보시면 저에 대한 실력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요,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다우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종합주가가 올라가겠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겠다, 올라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절대 매일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요 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미국 야간장에서 어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자, 요 날이 무슨 날인가? 월가애들이 바닥에서 주식을 끌고 오면서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전부 다 개미들한테 물량 떨어뜨리고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 날이 이 날입니다. 파생으로 흔들어 제낀 거죠. 왜? 주식 현물을 거의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리고 미국 애들은, 월가 애들은 지금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종합주가를 130년 만에,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오는 이상현상이 생기게 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증권가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41탄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08년도 서브 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드려서 정확히 만 원에 1000%의 수익을 내고 전량 팔아먹은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때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추천드렸던 날이 바로 요 때예요. 요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은 무조건 1000% 터진다. 내 이야기를 믿고 강력하게 홀딩해라. 자, 그렇게 해서 홀딩을 했어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1000% 이 종목을 다못 먹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10명이 샀다면 이 종목을 최고로 많이 먹은 사람이 430%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 추가로 500%가 더 터지는 이 구간을 못 먹고 여기에서 400 몇십 프로 먹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1000% 올라가니까 땅을 치고 후회한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지난주에 바닥이요, 2,500원까지 빠졌습니다. 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2,500만 원까지 2,500원까지 빠졌으니 내토막이 먼저 난 거죠.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자그마치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 잠재 자산을 치지 못하고 이 종목이 지금 거꾸로 져가지고 오히려 다시 예전의 주가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잠재 자산이 2만 원인데 지난주에 흐름에 주가의 흐름이 지금 2,500원에서 3,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다시 1,000원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위기가 이 종목을 1,000%의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10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빵빵합니다. 이제 IMF도 겪어봤고, 서브프라임도 겪어봤고,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사내의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금융위기가 와도 이 회사의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기 때문에 또한 이전처럼 어려운 고비를 충분히 견뎌 나갈 것이다 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지금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난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종목이 2만 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아, 자, 만 원까지 쳤다가 3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6토막 난 거죠. 이 종목이 다시 3천 원대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천 원까지 빠지면 결국은 3토막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3천 원짜리가 천원 되면 2토막밖에 더 나가는, 3토막 계산상으로 3천 원짜리가 천 원이니까 3토막인데 원금 빼고 나면 2토막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무조건 천원 이하로 빼야 됩니다. 저는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재수가 좋으면 5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회사도 다섯 토막 넘게 나는데, 지금 계산상으로 3,000원 잡고, 다섯 토막이 나면, 5, 6, 2, 30. 그러면 500원입니다. 자, 500원에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해서 내 잠재자산, 이번에 만 원대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으니,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2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2만 원까지 올라가면, 자, 500원짜리가, 500원에서 뭐한 조금만 더 흔들면 뭐 300원이죠.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우리 500원으로 잡읍시다. 500원으로 잡아도요, 5, 4, 20. 4,000%입니다. 4,000%. 이 종목은요, 이제 대공황이 끝나게 되면, 그때까지 지금의 영업이익이, 이전에도 대공황, 금융위기 때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안 났으니, 이번에도 아마 적자가 안날 것이다. 왜? 세 번의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왔던 그런 전력이 있는, 업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과거에 이 회사의 대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에는요, 이전에 천 원에 사서 저희가 만 원에 1000% 수익을 냈었던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이요, 무조건 500원까지 이번에는 뺄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바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작전에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다시 지금 열심히 주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왜? 또1000% 이상을 해먹기 위해서. 이게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이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0년 이상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 대주주 물량이 아주 좋고 지금도 열심히 모 자산 운영사에서 열심히 동종목을 주워 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자산 운영사가 작전 세력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제 이야기대로 천원 이하가 빠지, 천원까지만 빠진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도 3,000원인데 금융위기가 온다고 엄청난 시련이 오는데 이게 두 토막밖에 안 나겠습니까? 자, 3,000원에서 다섯 토막 나면, 여섯 토막 나면 5, 6, 2, 30, 500원이다. 500원이면 내 잠재자산을 다시 찾아 먹으면서 이제 대공황이 끝나고, 자, 금융위기가 끝나고 다시 이게 주가가 제가 추천드렸던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임집에 주인공이 되었듯이 또한번 대박 주식이 터질 종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 이 종목은 4,0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0%는 따먹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1,000원이면 2,000%고, 500원이면 4,000%고, 거기서 조금 더 흔들어서 250원, 300원까지만 뺀다면, 이 종목은 초대박이 될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이 종목을 저는 추천 금액을 얼마를 잡고 있냐면요, 3천만 원을 잡을 겁니다. 이 종목은 동전주인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동전주지만 이건 잠재자산을 깔고 들어가는 게 이미 기본 4,000%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3천만 원 추천비를 받을 생각이고요. 3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지불한다라고 해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3천만 원 플러스 사회배당금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여러분들은 매달 저한테 분납으로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번에는 엄청난 불황이 옵니다. 그러면 5년, 6년 동안에 주식 땅 바닥을 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저한테 매달 여러분들이 추천받았던 그 돈 다 환불받고 사회환원금까지 1,500만원 얹어서 제가 매달 지불을 해드리면 그 돈을 열심히 저축을 잘 해놓으셨다가 제가 이 종목이 1,000원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매일 눈으로 보십시오.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셔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떨어지게 되고 1,000원에서 900원, 800원, 7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매일 행복한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은 없지만 내가 이 종목을 1억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40억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돈은 하나도 없어도 불황기에 3년, 4년 동안 열심히 바깥에서 일을 하셔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을 모아가지고 이 종목을 투자를 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20억이 될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세월이 지나게 되면 틀림없이 이전에도 추천드렸듯이 이 종목에서 저는 최하 2000%에서 많게는 4000%가 터지는 종목이 이 안에 훗날 녹음이 되어 있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은 동전주지만 워낙 회사의 움직임이 좋고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동종목은 추천 금액을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